지난 7일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슈퍼주니어의 은혁, 배우 손호영 등이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뮤지컬 페임의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스타가 되길 꿈꾸는 카르멘디아 지역을 맡은 티파니, 폭발적인 가창력과 수준급 연기를 선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게임을 준비하면서 12시간 연습을 매일 했어요, 배우분들과 함께. 근데 소녀시대는 12시간을 쭉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다른 점이 아닐까 싶어요. 똑같이 너무나도 재밌고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무대들이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돌 그룹으로서 다른 멤버들이 어떤 조언을 했을지 사뭇 궁금한데요. 그냥 그때그때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역시 최고입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도 규현 씨를 비롯해서 많은 멤버들이 뮤지컬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비웃음뿐이었고요. 네. 사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멤버들보다 뮤지컬을 사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괄량의 삐삐의 대모험이라는 작품을 어린이 2번 역할 뽀미 언니와 호흡 맞추면서 그때 뮤지컬을 처음 시작했고요. 사실 멤버들의 어떤 도움보다도 저는 제 뮤지컬 할 때 멤버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현 씨보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니는 뱅 앞머리에 웨이브가 곁들여진 스타일로 청순미를 강조하면서도 붉은색 가죽 재킷과 미니스커트로 강렬하고도 섹시한 이미지를 선보였는데요. 이번 쇼케이스로 성공적인 뮤지컬 데뷔 신고식을 마친 셈이죠. 후면을 한번 봐주시고.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가 저한테 와서 페인이라는 작품은 그동안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쭉 하고 싶고요. 그동안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하고 싶습니다. 소녀시대 티파니와 슈퍼주니어 은혁의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페인. 오늘 25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